어제 만난 분이죠? 근데 세일즈 뷰티 따님이 여긴 어떻게... 제가 여기 며느리니까요. 윤정아 씨랑 저 결혼했어요. 정아 씨랑 결혼했다고요? 네. 윤정환이 그러니까 그 집 사위 세나가 며느리로 있는 집에? 우리 새언니한테 얘긴 들었어요. 두 분 과거. 과거라니요? 정한 씨랑 에밀리 씨 과거 연인이었다는 거요. 세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엔 밝히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요. 점심 먹으러 갔으니까 곧 들어올 거예요. 차 드릴까요? 잠깐 앉을래요? 나는 정한 씨가 결혼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여기 안 왔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라겠나 봐요. 아, 제가 놀란 건 세나랑 정한 씨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한 씨하고 나는 아주 오래전에 정리된 관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네요. 근데 한국엔 자주 들어오시나 봐요? 많이요? 어머니랑 형님하고 만났다고 하던데 지난주에도 우리 집 근처에서 어머니랑 그이랑 같이 만났다고. 아, 그랬나? 아, 네, 맞아요. 사업 때문에 한국에 종종 들어와요. 이번에는 친구 만나러 개인적으로 온 거고요. 그런데 세나하고 윤정환 씨는 사이가 좀 어때요? 새언니가 결혼을 반대하긴 했지만 지금은 오해도 다 풀리고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 봐라.